빌립보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빌립보 1장 318페이지가 됐죠.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들이 아니라 다 맞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이 문제죠. 맞는 말인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너는 꼭 맞는 말만 한다.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만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맞는 말만 하는데 지나고 보면 다 원수가 된다.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맞는 말인데 시간 지나면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어떤 면에서 좀 서글픈 말이다 할지라도 뭔가 사람들이 자꾸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 형평들 상황들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다면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렘넌트 일곱 명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들은 죽음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승리했던 한 사람 한 사람도 결국 어떤 면에서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은 그들의 실제적으로 죽음 같은 문제들로 어려움들로 그들 앞에 닥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로마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남았는데 한마디로 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승리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흔들리지 아니하고 왜 승리할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고 복음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길을 아는 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고 복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또 고통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참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로 복음을 가지고 기도로 누렸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고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고통도 문제가 되지 않고 죽음의 위협 앞에도 오히려 승리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 가지고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길이 아니라 절대라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라는 길을 안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었고요. 죽음이 와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보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관리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관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붙잡는 그것이 바로 올바르게 시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봐야 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인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여지면 이것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붙잡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절대 언약을 본 사람들은 그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는 모든 걸음들은 바로 절대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내 계획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가만히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이 세계 복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어떤 면에서는 내 계획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 중에서도 세계 복음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보고 가는 사람. 내 계획을 갖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보여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일과 사건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저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보여지면서 그 속에서 실제적으로 절대 여정을 가게 되며 절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므로 실제적인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 오지 않았는데도 문제를 찾아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 속에서 모든 답들을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어떤 현장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영적인 세계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현장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는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 그 사실들이 붙잡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들이 여러분이 나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 대한 절대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사명이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생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좌의 축복이 많은 여호와의 불을 밝히는 처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등불을 밝혀놓는 보좌의 처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들이 여러분이 나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구약시대에 큰 응답을 받았던 다윗은 평생의 사역으로 잡았던 것이 있다면
성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준비들을 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신약의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의 모든 사역 현장들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회당을 파고 들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붙잡게 될 때에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은 로마를 복음했던 중직자들이 받았던 응답들이 나옵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영원까지 되어지는 그 축복된 역사들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직자들은 받아 누렸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생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현장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을 먼저 찾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붙잡게 되면은 현장에 들어가면은 나로 말미암아 살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이 응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향한 절대적인 사명과 함께 교회의 축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마는 애굽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요셉을 통해서 살리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보디발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났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옥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들이 일어났어요. 간수장이 아예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막 위임하셨잖아요. 완전히 책임지라고 위임할 정도로 요셉을 신뢰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현장들마다 살리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저 미디안 강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천한 신세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이겠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소원을 모세에게 주면서 그 일을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희생제사를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교회에 대한 귀중한 축복을 알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귀중한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될 때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살리는 시스템이 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정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사무엘로 말미암아 사무엘상 7장 1절에 12절에 보면은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게 사무엘로 말미암아 전쟁이 거쳤더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공격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도 결국은 다윗이 승리했던 사실을 보게 되죠. 또 바벨론 왕정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떤 면에서 왕궁에서 살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다니엘은 네 명의 왕을 거쳐가면서도 살린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 살리는 시스템, 우리의 모든 업에 살리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을 깨닫는 것이고
거기에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들이 내 평생에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따라 나오는 응답들이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의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무후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 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게 모이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보는 자리가 그 자리에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로마를 살리는 귀중한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나서 전 세계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현장에 살리는 시스템으로 저와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나에 대한 절대적인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사실을 붙잡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 통해서 현장에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인 사람을 살리는 귀중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여러분에 있는가를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말들의 분위기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들을 놓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내게 붙잡혀지게 되면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절대적인 여정, 절대적인 목표가 보여지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나를 통해서 교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평생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나에게 있는가? 그 사실을 점검하시고 그로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들이 저와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예배 가운데서 이러한 축복된 역사의 응답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길을 알게 될 때에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길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붙잡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내가 가는 길이 절대적인 여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그 속에서 보임으로 말하면 그 절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모든 만남과 일들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게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가 보여지게 역사여 주옵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내 평생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내는 귀중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런 말며 우리의 모든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들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이 옳다 그러다 맞다 안 맞다 그게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들을 하나님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을 향해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는 귀중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안에 정말로 우리의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치유와 후대와 237 선교를 놓고 영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교회 위에 축복하시며 우리 개개인들이 축복의 역사들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 현장들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든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에게 237 나라 오청정교를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산업인 렘넌트 가운데서 귀중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세 가지 뜰 귀중한 응답들이 선교 현장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앞서실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정말로 삼 제자의 응답과 함께
모든 성도들 삶 서밋에 귀중한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정말로 오력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승리하는 제자들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여름 행사들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리더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 또 하나 렘넌트 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사들 위한 헌신 예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사들 세미나와 함께 교사들 헌신 예배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귀중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 일에 신분하는 모든 교사들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미주 대학 수련회와 또 캐나다 렘넌트 대회들이 계속해서 두 주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집니다. 모든 대회들과 또 집회를 통해서 귀중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 또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들과 함께 부모들이 지난 주일날 참여해서 지금 이번 주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걸음마다 정확한 응답을 확인하는 또 렘넌트들의 중요한 인턴십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부정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한 군대에 쉼을 얻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한 시대를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하늘을 나가시고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종들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절대적인 것들을 찾아내므로 흔들리지 않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절대적인 사명을 찾아내는 절대 언약과 언약한 자의 절대 예정의 길과 절대 목표를 향해서 나가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들을 붙잡고 모든 것을 통해서 응답 누릴 수 있는 우리 한옥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평생에 귀중한 응답들을 찾아내는 귀한 한옥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현장에 살리는 응답의 시스템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귀한 축복된 증거의 역사들이 귀한 교회 속에 현장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주의 종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귀중한 힘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귀중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 주의 내주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시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도록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을 찾아내는 귀한 시간들에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내가 찾아내는 귀중한 응답의 시간들에게 하시며 현장에 살리는 시스템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예배와 또한 모임들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응답의 시간들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회복하며 언약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며 모든 영육간의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증거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 세 가지들의 응답과 함께 많은 제자들 세워주시고 일 앞서신 모든 교육자들과 주의 중직자들에게 주의 세 가지의 응답과 함께 참된 세 가지 제자인 응답과 또 삼스밋의 기중한 축복의 응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오력을 덧입혀 주셔서 각각 맡겨진 기중한 사역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기중한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행되어지는 모든 집회 훈련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고 지금 미주 대학 수련회와 또 캐나다 렘넌트 대회가
또 계속 연이어져집니다. 또 교회 안에 진행되어진 모든 훈련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응답들을 놓고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을 쉽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지금 미국 대학 수련에 참여하고 있는 렘넌트들과 부모들, 중년 인텐시브 행정이 되어지고 중년 응답들을 확인하는 기중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의 모든 새 걸음 속에서도 주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많은 제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훈련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사 헌신예배와 함께 교사 세미나, 또 렘넌트 대회와 리더 수련회와 하나 렘넌트 대회들이 계속되어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복음이 각인 뿌리를 체질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들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에 앞서서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주의 종들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고 오늘을 대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 안에 영육간의 병든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치유되어지는 귀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제목들 붙잡고 기도하며 최종들이 응답받고 일어나며 힘을 얻는 시간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온 종을 도록 예배하며 죽게 나갈 때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최고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실패 역사들이 무너져내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구가 치유되지게 하시고, 상처들이 치유되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의 성령의 충분함, 영적인 상태들이 유지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모든 저들들이 쉽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어 쉽도록 도와주시고, 사건을 통해 제대로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 도울 수 없는 현장에 갈지라도 영적인 축복까지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저들을 쉽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